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지난 시간에 엘더 네네. 우리 교련 클랩튼 교련 클랩튼 미드나잇 블루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애쉬로 녹음을 해볼 건데요. 가격은 애쉬가 좀 더 비쌉니다. 엘더가 지금 750만원 정도, 애쉬는 810만원이 조금 넘네요. 네. 약 60만원 정도. 아무래도 그 이제 접대 그 애쉬 목재 수급에 그게 물론 이제 벌써 뭐 1년 전인가 2년 전인지 이제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한 해가 농사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애쉬 나무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쓸 수가 없게 된 해가 앞으로도 좀 치명타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충분히 이제 모아서 또 숙성을 시켜놓고 뭐 우리 기타를 만들 수 있는 목재로 썼어야 됐는데 이제 한 해가 끊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마 목재 가격으로 뭐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애쉬가 조금 가격이 높다라는 걸 인지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피니쉬의 차이가 있죠. 오늘은 저니맨 렐릭입니다. 저니맨 렐릭 피니쉬. 아 제가 오래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음이탈이 납니다. 갈 때가 있어요. 네, 오늘은 그래서 저니맨 렐릭이 살짝 적용돼서 안에 목재 무늬가 아주 잘 보입니다. 아 이게 정신 차려. 요게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구매했던 오사 커스텀샵이 딱 이 컬러였어요. 아 그렇군요. 딱 요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다른 렐릭도 건, 좀 있었고 네, 렐릭도 있는데 근데 조금 다른 건 금장. 이게 금장이었고 서스테인이 길었겠네요. 아,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완전 촘촘한 버드아이 메이플. 아 버드아이였군요. 네, 좋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네요. 오늘은 버드아이 끼는 없고 렐릭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예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뭐? 네. 자 그럼 바로 애쉬로 똑같이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엘더 먼저 복습하고 들어봐야죠. 복습하고 갈게요. 멋진 사운드입니다. 네. 바로 애쉬로 한번 똑같이 리바이벌 해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기타가 주는 안정감이 진짜 훌륭해요. 좋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네, 두 번째 트랙 가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역시나 네. 멋진 사운드네요. 이번에 이제 미들 부스트 사용하고 가볼게요. 아주 멋진 사운드입니다. 네. 아 이게 저니맨으로 오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 건지 뭔가 좀 더 마음이 편하고 어 살짝 사운드가 더 포근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죠. 네. 어. 그니까. 그니까 엣지가 조금 이렇게 살짝 그 엘더 쪽이 좀 더 뾰족했던 느낌이에요. 그죠 그죠. 갈게요. 네. 재밌네요. 좋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네, 애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똑같이 바로 솔로 끝내고 반주부터 들어볼게요. 네. 짧게 저기 기타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 엘더 솔로 빼고 들어볼게요. 네.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엘더 솔로 빠진 사운드입니다. 네. 자, 애쉬! 바로 애쉬 들어볼게요. 차이가 나요, 확실히. 다시 한번 엘도로 갑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건 뭉친 사운드고 클린톤에 가까웠던 뭐 100% 클린은 아니지만
엘더고요. 애쉬입니다. 아, 확실히 좀 순하죠. 오케이. 자, 엘더 저기 백킹 트랙입니다. 애쉬 백킹 트랙입니다. 엘더 애쉬 왔다 갔다 해봤고요. 이거는 뭐 크게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솔로 잠깐 들어볼게요. 엘더입니다. 까지고요. 이것도 똑같이 프론트부터 바뀌는 애쉬 솔로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이게 그 제가 느끼기에는 그 왜 애쉬가 좀 더 부드럽게 들리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하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밑에 저음단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지금 요 우리의 세팅 상황에서는 애쉬가 조금 더 컴프감이 있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 소리가 들어가니까 좀 부드럽게 왜 우리가 이제 프론트 픽업으로 이제 올려놓고 저음단부터 이제 올라갈 때 꿍깡꿍깡 하면서 올라가는 애가 있고 우어우어 하면서 올라가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약간 우어우어 하면서 올라가는 것 같고 그 이제 미드나잇 블루 같은 경우는 끙깡끙깡 하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엘더가 조금 더 뾰족하게 들리는 느낌인 것 같고 애쉬가 약간 뭐 이렇게 뭐 만나면 좋은 친구 뭐 이렇게 뭐 서로 아 이렇게 조금 가지고, 유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쓱쓱쓱쓱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고 이게 그 약간 좀 생긴 대로 놀았다. 맞아요. 사운드가 생긴 대로 났다라는 좀 느낌이 납니다. 릴리게 사운드까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식재료가 있는데 그 컴프가 어떻게 걸린 이미지냐면은 엘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되게 촘촘한 그물코가 있어. 그물코가 있는 걸로 계란을 감싼 다음에 이거를 컴프를 꽉 짜면은 계란이 그 사이로 뾰족뾰족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약간 샐러드 만들 때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애쉬 같은 경우에는 그걸 헝겊으로 싼 거야. 그래서 꽉 이렇게 짜도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없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엘더 같은 경우에는 싸긴 똑같이 쌌는데 그걸 뚫고 튀어나오는 가시들이 계속 보이는 느낌이고 엘더 같은 경우에는 싼 게 포근하게 같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네요. 그래서 의외로 생각보다 부드럽다. 대신에 우리가 그 얘기하는 스파클링한 느낌 그리고 응? 하는 이런 느낌의 그 좀 튀는 느낌 같은 경우에 이제 컴프가 이제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아우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맞아요. 약간 살짝 그런 느낌이 들고 아윽이 아니고 엘더 같은 경우에는 아 그냥 약간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라 좀 더 스트레이트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엘더가 좀 더 확확 와닿는 느낌이 들 거고 애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한 단계 정리 정돈된 사운드를 원하신다면은 애쉬 쪽이 좀 더 취향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쳐본 결과 은총 씨는 둘 중 한 대 줄 테니 가져가라고 하면 뭐가 가져가?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거든. 저는 사실 이미 엘더 쳤을 때 아 끝났다 이거 이거는 뭐 그냥 뭐 엘더고 애쉬고 뭐가 중요하나 둘 다 좋겠지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하고 했는 건데 오 애쉬 치고 나서 이렇게 난다면 나는 애쉬를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군요.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엘더의 그 뾰족뾰족한 느낌도 좋긴 한데 우리가 지금 같은 톤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엘더가 이렇게 애쉬가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말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우리가 팝씬에서 그 너무 뾰족하지 않게 튀어나와야 될 솔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접근성이 좀 더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톤 노브 만진 거, 뭐 미들 부스트 만진 거, 그리고 여기 지금 앰프 세팅도 동일하게 했는데도 제가 저 정도로 약간 좀 애가 많이 튀어나온다면 얘를 가지고 차를 살짝 올려서 쓰거나 근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충분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조금 벨톤도 충분히 다 나오는데 이렇게 보드랍게 난다 한다면 저는 이쪽으로 가겠다. 좋습니다. 인형은 어떠신가요? 저는 엘도로 갑니다. 어, 엘도로 가십니까? 저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미니엄 세방의 부드러움에 질렸기 때문에 아~ 저는 지금 팍팍 쏘는 가시 같은 이 느낌이 아, 오히려 더 되게 속이 또 후련한 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엘도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게 역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네, 맞아요. 영향을 많이 영향을 받죠. 많이 받는 내 빈칸을 채우려고 하고 내가 지금 부족한 거에 대해서 더 큰 맞네요. 약간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교련 클랩튼으로 가겠습니다. 교련 클랩튼 네. 그리고 저는 전임맨 로 네, 왔습니다. 좋습니다. 뭐 번외로 건우는 뭐 고를래?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건우 씨도 약간 그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건우 씨도 아마 자신의 빈칸을 채운 거지 않을까. 이미 빈티지한 성향의 그런 어, 싱글들이 많이 있으니까 탕탕 치는 아. 기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똑같이 힘은 둘 다 있는데 이왕이면 좀 부드럽게 좀 감아주는 애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 PD님. 현빈님 못 들었잖아요. 못 들었지만 그냥 생긴 것만 보고. 저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경쟁자가 없는 관계로 제가 엘더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이 가위바위보. 저희 셋은 가위바위보하고 사장님 저희 셋 중에 이기는 사람 기타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릭 크래프튼 엘더와 AC로 앰비언트 사운드 비교 재미있게 해봤고요. 네. 다음번에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라인업으로 세트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